오늘은 부정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부정사, 왜 부정사라고 하는 표현이 붙었을까요? 부정사는 정해진 게 없어요.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사입니다. 어떤 때는 명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형용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변신을 합니다. 카메레온과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용법으로 쓰이죠. 첫 번째 명사적 용법,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 그리고 부사적 용법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명사라고 하는 말 우리 흔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명사가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사는 주어 역할을 하죠. 보어 역할을 하죠. 목적어 역할하죠. 그리고 동격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에는 우리는 명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러한 것들,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명사구, 또 주어 동사를 이루는 절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명사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문장 보겠습니다. To love and to be loved is the greatest happiness on earth. 하나의 덩어리로 보세요. 덩어리로 봐줘야 됩니다. 이 덩어리가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덩어리 is로 처리하게 됩니다.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하나의 덩어리, 그래서 is로 처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다. The beggar turned out to be a thief. To be a thief. 그 도둑은 밝혀졌다. 무엇무엇으로 밝혀졌다. 무엇무엇으로 도둑으로 밝혀졌다. To be a thief. Was an honest man to be charitable. 요것과 요것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목적어, 목적보호의 관계죠. 이것도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해당됩니다. 부는 사람들을 자비롭게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The ball of fish to do what his brother told. 이거 보세요. 이 덩어리가 refuse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죠? 다음에 이 문장 우리가 좀잘 봐야 됩니다. A heavy responsibility rests on you to support your parents. 막중한 책임감이 너에게 달려 있다. 막중한 책임감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를 봉양하는 것. 우리가 의미상으로 봤을 때 동격은 비동사를 넣고 문장이 성립되면 동격이라고 얘기했죠. 막중한 책임감, a heavy responsibility is to support your parents. 비동사를 넣고 성립 가능합니다. 동격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부정사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하면 명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문장 보겠습니다. Is not a man to be disheartened by a single failure. 단한 번의 실패로 낙담할 사람이 아니다. 무엇뭐할 어맨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형용사적인 용법이 되겠죠. Can you give me any work to do? 나에게 할 어떤 일좀줄수 있나요? 무엇뭐할 any work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I'd like a more comfortable chair to sit on. 나는 앉을 좀더 편안한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 Sit on, 앉다. 앉을 의자. 이렇게 되는 거죠. Will you do us the honor to dine us? Dine with us? 아너가 뭡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 바로 명사 뒤에서 부정사가 쓰였죠. 형용사적인 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형용사적인 용법. 첫 번째 문장 보세요. A man과 be disheartened 어떤 관계입니까? 이것이 주어, 이게 동사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죠?
다음에 두 번째 문장, work와 do의 관계를 보세요. work를 do 하다. 아까 여기서는 의미상의 주어 동사 관계, 여기서는 목적어 동사 관계가 되겠죠. do의 목적어 개념입니다. 세 번째 문장 보세요. 여기에서는 chair와 to sit 어떤 관계입니까? chair가 어디 어디에 앉다 이런 말이니까 to sit on chair 이런 의미가 되겠죠. 즉 전치사의 목적어가 됩니다. 이와 같은 의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문장 보겠습니다. The students in the dormitories were forbidden unless they had special passes blank after 11 p.m. unless 이 앞부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두시고 보면 교사에 있는 학생들은 금지되어 있다. 뭐뭐 하는 것이 forbid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구조로 쓰이죠. 바로 그것이 수동태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정답은 to stay out. 바깥에 머무르는 것, 즉 11시 이전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네 번째, D 정답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세요. Would like to 이런 표현 우리가 쓰죠.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뭐뭐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때 would like 목적어 to 부정사 이렇게 쓰입니다. 여기에 I를 쓰게 되면은 나는 뭐뭐 하고 싶다. 이런 문장의 경우에 누구누구가 뭐뭐 했으면 나는 좋겠다.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Would you like me to the work? 내가 그 일을 하다 당신은 그러기를 바랍니까? 이 말이 되겠죠. 따라서 네 번째 D가 정답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풀어보세요. 프리히스토릭 people had to find caves to live. 선사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이 살 동굴을 발견해야 했다. live caves. 문장 성립됩니까? 이 표현이 성립됩니까? 안 되죠. 동굴을 살다? live라고 하는 표현은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live in caves. 동굴에서 살다. 이렇게 전치사를 써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치사를 써줘야지 to 부정사를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두 번째가 되겠죠. to live in. 다시 한번 부정사의 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자, 우리가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구조.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 어떻게 해석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요것과 요것을 의미상의 주어, 동사 관계로 해석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He encouraged me to study hard. 내가 열심히 공부하다. 의미관계 성립되죠? 그렇게 그가 격려했다. 두 번째 문장도 보세요. She ordered me to carry the box. 내가 상자를 나르다. 그녀가 그렇게 명령을 했다. 세 번째 문장 보세요. Ned told me to write an apology letter to the man. 내가 그 사람에게 사과 편지를 쓰다.
그렇게 아빠가 말씀하셨다. 문장 볼수 있겠죠?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A house to live in 이 표현이 맞는 거고, A house to live in은 이거는 옳지 못한 표현이다. 왜? Live in a house. 바로 이것이 올바른 표현이기 때문에. 다음 또 보세요. I have a car to sell. 나는 팔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의미상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세요. car와 sell의 관계는 목적어, 동사의 관계가 되겠죠. 칼을 세라다 이런 말이 되니까. The best man to see is Mr. Jones. Best man과 see의 관계는 see the best man. 가장 적합한 사람을 만나다 이 말이 되겠죠. 목적어, 동사의 관계입니다. I need a box to hold my toys. 여기서 이 box와 to hold의 관계는 상자가 장난감을 담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의미상의 주어, 동사의 관계입니다. 이 문장을 좀더 우리가 다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At last they have a house to live in. 그래서 여기서의 의미 구조는 live in the house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in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다음에 이 문장 또 어떻게든 우리가 바꿀 수 있나 봅시다. At last they have a house to live i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Which they can live in 이렇게 쓸수 있겠죠. 관계대명사를 써서 나타냈습니다. 왜?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은 명사를 꾸며줍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은 형용사구입니다. 형용사구를 형용사절로 바꿀 수 있겠죠. 형용사절이 뭡니까? 명사를 꾸며줍니다.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입니다. 그래서 which they can live in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습니다. 또이 문장은 in which they can live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거꾸로 이게 형용사절입니다. 이 형용사절을 형용사구로 바꿔보겠습니다. 형용사구, 다시 말하자면 to 부정사로 바꾸는 그러한 전환이 되겠죠. 여기에 대의 주어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can이 생략되고요. to live in 이렇게 쓸수 있겠죠. 제일 처음에 나왔던 이 문장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in which they can live. 여기에서 이것만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o live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 문장은 in which는 무엇과 똑같습니까? where과 똑같은 거죠.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이두 개의 문장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언급되는 표현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전치사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전치사, 관계대명사, 투부정사 이러한 구조로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이 문장을 보시면 which they can live in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인데 우리가 투부정사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which they can live 이걸 다 생략해 버렸죠. 그리고 to live in, 요 to를 썼습니다.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to라고 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부정사의 to는 잠정적으로 조동사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해 두세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to는 조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투부정사, 형용사적인 용법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이 끝에 전치사가 있는 것. 요것과 요것의 의미상의 관계를 따지면 됩니다. 따지면 live in the hous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n이 빠지면 안 된다.
두 번째, 전치사가 있는 경우에 관계대명사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또쓸 수도 있다. 그러면 in which to live 이렇게 쓸수 있고 관계부사 where to live 이렇게도 쓸수 있다.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can 생략되듯이 이 to 부정사의 to에는 조동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장이죠. Some of the first products to be made with the standardized parts were clocks, watches, sewing machines, and farm machinery. 요만큼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죠. Some with 이렇게 되겠죠. 규격화된 부품을 가지고 to be made 만들어진 첫 번째 공산품들 중에 일부는 괴종시계, 손목시계, 재봉틀, 그리고 농기구였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to be made라고 하지 않고 to make 이렇게 됐다면 to be made가 맞느냐, to make가 맞느냐, 어떻게 따집니까? 제품이 만들어지다. 제품이 만들다. make하다. make하다 아니죠? 제품이 만들어지다. 이렇게 연결시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적인 용법은 형용사적인 용법, 부정사가 수식하는 명사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관계를 따지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 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The life of every teacher is partly dedicated to discovering and encouraging those. 자,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교사의 삶은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 be dedicated to, 무엇무엇에 봉헌되다, 무엇무엇에 바쳐지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 혹은 명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encouraging이 두 번째입니다. 발견하고 격려하는데 받쳐진다. 부분적으로, partly.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도우즈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도우즈는 막연한 어떤 것을 나타냅니다. 막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명확하게 설명해 줄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절이 오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후이하는 어떠어떠한 그런 극소수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 minds, mind,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 구체화되는 거죠. 즉, 사람을 나타냅니다. 어떠어떠한 그런 극소수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격려하는데 받쳐진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Will influence our future.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그리고 the secret of education. 교육의 비결은 결코 잊지 않는 것이다. Forget the possibility of greatness. 어느 누구라도 위대하게 될수 있는 가능성을 잊지 않는 것이다. 어느 누구라도 위대하게 될수 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육의 본질이다라고 이글쓴 사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to get, to forget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그리고 보호로 쓰이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Speak of라고 하는 표현, 무엇무엇에 대해서 말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Sistine Chapel, Sistine 성당을 말합니다. Sistine 성당에 대해서 말하면서 Leonardo da Vinci, Leonardo da Vinci는 미켈란젤로에게 말했다. You have painted too well, 너무나도 그림을 잘 그렸군요. Your human figures, 당신의 인간상, 인간상들은 완벽합니다. Future painters, 미래의 화가들이 will try to surpass you, 당신을 능가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하지만 they will not succeed,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You have left nothing to be surpassed. Left, 남기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당신은 어떠한 것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To be surpassed, 능가될 어떠한 것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능가될 어떠한 것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즉, 당신이 만든 것은 완벽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미켈란젤로와 거의 비슷한 시대에 살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좀 더 먼저 태어난 사람이죠. 선배 작가입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Why can't people make better use of patience in their lives? Make use of라고 하는 표현. 다음에 명사가 나오겠죠? 이걸 한번 보세요. Pay a visit to 누구누구를 방문하다 라고 하는 뜻이죠. pay라고 하는 것은 뉘앙스만을 제공합니다. 실제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your visit라고 하는 요 명사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해석할 때는 pay를 무시해버리고 pay를 무시해버리고 visit 바로 이 명사를 이 명사를 동사로 해석하라. 페이를 무시해버려라. 이와 같이 무시될 수 있는 것은 pay, make, give, have 등등 여러 개가 아주 많습니다. make use of 이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make를 무시해버리고 use를 동사로 해석하라. 그러면 이용하다. 무엇을 뒤에 나오는 거 무엇을 이용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make better use of patience. 인내심을 좀 더 잘 이용하다. 문장 보시면 왜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인내심을 좀 더 잘 이용할 수 없는 것일까? 볼 수 있겠죠? Many I think, 대체로 나는 생각한다. Because there are three great enemies. 세 가지 큰 적이 있기 때문이다. 세 가지 큰 적. 첫 번째는 discouragement. 두 번째는 frustration. 세 번째는 the tendency to overreact.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discouragement. 바로 이 부분이 동격으로 discouragement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낙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얀색의 항복 깃발. 어떤 make people give up too easily.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바로 그 이것은 대시라고 하는 것은 더러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대신
더의 강조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그 항복의 깃발, discouragement, 낙담. 그 다음에 두 번째, frustration, 좌절, generating anger, that clouds your judgment and lacks your timing. 너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리고 너의 시간을 망쳐놓는 분노를 야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뭡니까? 좌절이죠. 그리고 세 번째, the tendency, 어떠한 경향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루즈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속에서 과하게 반응하는 경향. 패닉 버튼을 누르는 경향. 그래서 냉정함을 잃게 되는 경향. 이 세 가지다. 문장 볼 수 있겠죠? 다섯 번째 읽어보세요. When Mel Gibson was rushed to a hospital in intense pain, intense, 심한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심한 통증으로 Mel Gibson이 병원으로 급하게 옮겨졌을 때, doctors inserted a camera of the size of a small aspirin bottle through a small incision in his abdomen and looked alarmed. insert란 표현은 삽입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insert coin 이런 표현 많이 봤죠? 동전 넣으라고 하는 거. 의사들이 어떤 카메라를 집어넣었다. insert, 삽입하다. 무엇을 카메라를 집어넣었다. 어떤 카메라입니까? The size of a small aspirin bottle. 작은 아스피린 병만한 크기의 카메라를 집어넣었다. 그 다음에 어디 어디로? 스루죠. 무엇을 관통하여 small incision 작은 절개 부위를 관통하여 즉 무엇을 통해서 작은 절개 부위 속으로 카메라를 집어넣었다. 어디에 작은 절개 부위 작은 절개 부분입니까? abdomen 그의 배에 있는 작은 절개 부분을 통해서 카메라를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에 looked around 여기저기 살펴보았다. While watching the pictures, 사진을 보면서, they took out his appendix. 의사들은 그의 맹장을 떼어냈다. Mel Gibson left the hospital in New York later that day with a few small scars. Mel Gibson은 병원을 떠났다. 뉴욕에 있는 병원. Later that day, 그날 늦게 뉴욕에 있는 병원을 떠났다. 온몸을 가지고 약간의 a few small scars, 상처를 말하는 거죠, scar. 약간의 작은 상처만을 가진 채. The technique used on Gibson is far from new. 그 기술은, 다음에 우리가 동사를 찾아가줘야 되겠죠? is far from. far from, 결코 본모아니다. 부정견임입니다.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즉, Gibson에게 시행된 그 기술은 동사 is입니다. 유지를 동사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be far from 결코 무엇이 아니다.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It's been around for almost a decade. 거의 10년 동안 it's been around. 그것은 유행했다. 무엇하기 위해서 to treat
gallbladders, 쓸개, 담낭, 쓸개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지만, is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with the patients suffering other ailments. ailment란 표현은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통, 질병 이런 표현이죠. 다른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점점 더 보편적으로, 점점 더 인기 있게 사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they spend less time in the hospital. 병원에서 그만큼 적은 시간 동안 있으면 되니까. 즉, 병원에 오래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suffer less pain. 고통도 덜하고 live with smaller scars. 상처도 적기 때문에. each practitioner. practitioner. 이건 개업을 한 의사 혹은 개업을 한 변호사를 practitioner.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시술자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 시술자들은 무엇말하고 말한다. surgery, 수술. my camera, 카메라에 의한 수술이 is on the at, on the cutting edge, 최첨단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is on the cutting edge. 이러한 시술이, 카메라에 의한 수술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could even lead a doctor to use remote controlled robot arms to operate an wounded soldier on a battlefield thousands of miles away. 그리고 심지어 의사가 무엇마다 그렇게 이끌다 볼 수 있겠죠. 의사로 하여금 무엇하게 유도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의사가 유주하다 그렇게 이끌 수도 있다. 무엇을 사용합니까? 원격 조정 로봇 팔을 이용하다 그렇게 유도할 수 있다. 못하기 위해서 운디드 써줘. 부상을 당한 군인들 어디서 부상을 당했습니까? 수천 마일 떨어진 전장터에서 부상을 당한 병사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문제의 정답이 뭐가 되죠? 우수가 정답이 몇 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어니오웨이는 아니죠. 왜? 이쪽을 보면은 그것이 10년 동안 사용되었어요.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다만 최근 들어와서 점점 더 인기를 끌게 되고 점점 더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More and more popular 연관 지어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정답을 할 수 있습니까? Surgeons making more use of camera. 카메라를 좀 더 많이 사용하는 의사들. 외과 의사를 말하죠. Surgeon은 외과 의사. 첫 번째를 정답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